양식을 맛보러 앞으로 전진! 보통 이상하게 저는 찍을 때마다 마지막 집은 이렇게 우아하고 분위기 잡는 데만 맞는 것 같아요. 우아하게 칼질 해볼게요. 느낌 아니까. 피자는 고급지게 숟가락으로 먹는 걸로. 여기 함박스테이크는 일반 돼지고기로만 이렇게 보통 만드는데요. 돼지고기, 흑돼지와 소고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숙성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이 한 장으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음식을 하고 계신대요. 두둔 두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음식의 힘입니다. 함박스테이크 집이 반죽 노른자를 만나 빵하고 터졌습니다. 공간 있어. 그런데 함박에는 반숙 프라이. 그런데 사장님,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계속 먹고 싶잖아요. 두 가지를 섞은 제가 그 함박을 잘 못 봐봤는데, 와, 이게 굉장히 육즙이 과한 것도 아니고 덜 씹는 질감도 있고 소고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납니다. 와, 맛있습니다. 제가 무언가에 반하는 순간이 있어요.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내 음식들. 들어오는 첫 맛은 피자빵. 그런데 뭔가 그 크림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. 오, 진해. 그 양파와 각종 채소들, 파프리카 등등이 이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, 그 달달함으로 이 영양가를 다 잡았어. 이거 아이들은 이거 하나 먹으면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안 먹으니까 일주일 먹는 야채를 다 먹는 거라고 보면 돼. 엄마, 요거 하나 먹여. 가정을 생각하고 내 아내,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런 음식들. 이런 음식이 진짜로 맛있는 음식들이죠. 여러분, 신창으로 오세요! 이번 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마 선생의 먹방 행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.